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염경장 아니야? 염경장? 염경장이 뭐예요? 경찰서 사람들. 네, 아니 그 로봇 브라더스라고 그래서 줄여서 로블록스라고는 합니다 요즘에. 또. 아 그래요? 아. 로블록스, 로봇 브라더스. 이 정도면 이제 인터넷 잘 돌아다닐 만한데.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장 시작하는 거 좀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한 8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보고서도 좀 보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그 보고서 중에 요새 뭐 타이어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없는데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타이어 판매, 네, 타이어 판매 그 업데이트를 흥국증권의 이제 김기현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PLT라고 하는데 이제 패신저 카인 라이트 트럭 타이어인데 이제 경트럭하고 일반적인 이제 승용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쪽 타이어가 지금 이제 신차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쪽에선 거의 성장이 없고 북미만 좀 성장을 했는데 그 교체형 타이어 있잖아요. 리타이어. 네. 이쪽은 유럽이 26%나 성장을 하고 북미가 2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TBT라고 트럭과 이제 버스 타이어인데 이쪽은 신차 타이어도 되게 좋았습니다. 신차도 한 37%, 그 다음에 유럽이 37%, 북미가 56%, 그 다음에 교체형 타이어도 유럽이 28%, 북미가 34%. 그러니까 이 교체형 타이어는 거의 다 그냥 다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신차 쪽은 조금 뭐 약간 승용차는 좀 부진했지만 어쨌든 상용차 중심으로는 되게 좋은데 일단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완성차가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고 또 선박 컨테이너가 지금 굉장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 오리지널 타이어, 그러니까 신차 타이어 수요가 중고차 쪽으로 이제 넘어간 것들, 이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네.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타이어 업체한테 좋은 거는 오리지널 타이어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교체용이 훨씬 더 마진이 좋다고 합니다. 교체용 타이어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릴수록 당연히 그 타이어 업체들 수익성에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제 공급 차질일수록 중고차 판매가 잘 되면서 좀 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하고 이제 내년까지 전망을 해줬는데요. 완성차가 이제 가동률이 회복되고 또 이제 이동 수요가 좀 회복 당연히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전자상거래 그 확대에 따라서 아마 이제 회복세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고 특히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은 이제 원자재나 운임 비용 이것들을 판가에 직접 전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성이 좀 계속 개선될 것 같고 또 한국 타이어 비롯한 이제 국내 업체도 아마 하반기에는 한두 차례 정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하반기 국내 타이어 업종 주가는 판가가 올라가고 또 특히 이제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고성능 타이어가 좀 판매가 잘 되면서 18인치 이상? 네. 고성능 타이어라고 하죠. 네. 이게 아마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교체용 타이어라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재생 타이어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네, 교체 그냥 우리. 처음에 차 출시될 때 나오는 타이어 말고. 그러니까 현대차에 네. 납품하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저 타이어 교체하는 거예요. 타이어 프로 이런데. 네, 그냥 맞아요. 우리가 사는 타이어 그게 이제 교체용 네. 타이어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중고차 사면 또 타이어 다 갈잖아요. 새롭게. 그런가요? 중고차 사면 네. 봐서 이제 좀. 좀 많이 탔다 싶으면 갈게 네. 가지고. 아 근데 그러니까 그 타이어 프로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갈게 돼 있어. 네. 나도 옛날에 그 좀 빵꾸나 가지고 하나만 갈러 갔거든. 네. 하나만 다 갈아 줘 일단. 그다음에 아 이게 그 코너링 할 때 조금 문제 될 텐데요. 그러면 그 말 한 마디에 네 개 다 얼마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두 개 가느니 저 한 값만 더 하시면 네 개 다 갈아 드리니까. 네. 네. 또 이렇게 뭐 안전에 관련된 거만 뭐 하게 되더라. 휠 막 눌러갖고 또 그런 데도 있고 하니까. 그죠. 네. 네. 뭐 그런 등등. 네. 그래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좀 타이어 일단...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 예전에는 너 신발보다 쌉니다. 그거 없어? 아 그 신발이 난 무슨 신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발이 아니, 페레가모에 페레가모. 페레가모예요? 아 내짝하니까 전에 이제 요 그런 전에 잠깐 이제 SUV를 좀 타지 않았습니까? 근 100 가까이 돼요. 네 개? 네. 어, 싼 거였구만. 에? 싼 거였어. 아니 뭐 무슨 타이어를 쓰시길래 100이 싼 거, 100이 엄청 비싼 거죠. 굳이요 광폭 이런 거 넣어봐.
진짜 4짝 하니까 거의 100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예전에는 한 7만원씩 하나에 7만원씩 깔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SUV가 좀 비싸구나 생각은 좀 했었죠. 아, SUV가 아마 또 그 인지수가 또 이게 커요. 커서 네, 아마 맞아요. 좀 비쌀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많이 팔리면 사실 뭐 타협차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늘어나니까. 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제 전기차 또 오리지널 신차 타이어 수주도 있고 이 전기차 쪽도 되게 좀 단가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유지 보수 뭐 솔루션 뭐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신산업들을 요새 이 글로벌 업체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들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사실 타이어는 별로 관심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자동차 관심은 많으신데 네, 의외로 좀 자동차 부품 쪽에서 타이어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그런 보고서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한 3분 남았는데 잠시 그 오늘 이제 일정 좀 말씀드리면 일정은 이제 그 ECB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FOMC 앞두고 약간 이제 사전 예고편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유럽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유럽에서도 계속 좀 긴축보다는 완화 정책을 계속 추구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네이버는 실적 발표 나온 것 같고 예,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보다는 소폭 예상을 좀 상회했고 2분기 매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매출액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현대차가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아 오늘입니까? 네. 아, 오늘이? 네 오늘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실적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 나와야 되겠지만 그 주가 반응 같아요. 요새 또 잘 나오면 또 막 자꾸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자꾸 빠지니까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좀 변동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네. 코스피는 예상은 일단 3,232포인트 16포인트 어제 빠진 만큼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 어제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어제는 좀 안 좋았어요. 어제 좀 기분 네. 되게 안 좋은 날이었죠. 네. 어제 끝날 때 유독 좀 한국이 좀 약했고 그러니까 사실 좀 일본 BOJ에서 좀 경기 전망을 되게 안 좋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갑자기 상승폭이 딱 꺾이니까 한국도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회복이 안 됐는데 오늘은 좀 전강 또 후강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강 후강. 네, 다행히 환율은 1,150원 밑으로는 일단 떨어졌어요. 네. 그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일단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출발은 괜찮은 편인데 뭐 장중에 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 호가상으로는 네이버는 실적 발표했는데 한 1% 정도 출발 예상하고요. LG화학도 한 1.2% 이 두 기업이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좀 호가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호가가 나오고 있고 9시가 됐습니다. 네. 자 LG화학이 1.2% 정도 상승 출발해줬고요. 삼성전자가 0.7% 반등해주고 있고 네이버도 1% 정도 어제 네이버 카카오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반등했고 카카오는 오늘도 좀 출발은 안 좋습니다. 0.6% 정도 빠졌고 국제유가가 다시 4% 지금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S오일이 3% 올랐고 오늘 그 끝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레저, 항공, 뭐 카지노 뭐 이런 쪽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호텔 신라도 2% 바로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2.6% 우리금융지주는 참고로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배당률이 7%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같은 기업들도 일단 다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도 모처럼 한 2%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일단 강세 출발을 지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빅베스라고 좀 뭐 표현도 하던데 그 조선주들이 한국조선에요. 네, 실적이 되게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주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린 대로 충당금을 쌀 걸로 예상은 했기 때문에 많이 주가 올랐죠. 미리 좀 빠져서 어제는 오히려 반등 나왔는데 오늘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한 0.7% 올라가고 삼성중공업도 0.1% 다만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분할 상장하고 급등 나왔는데 네. 오늘은 1.4% 빠지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한 1% 정도 빠지고 요 두 기업이 좀 빠지고 다른 기업들은 거의 일단 지금 출발은 다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3239포인트 23포인트 0.7% 정도 지금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그 150 기업들 중에서는 일단 심텍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3.9% 이게 그 반도체 패키지하는 회사입니다. 그 DDR5 수혜주인데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 올랐고 그리고 오늘 뭐 증권사 또 한 곳에서 보니까 그 중국에서 5G 스마트폰 좀 판매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출발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SK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소재 어제 메디톡스가 그 소송 걸린 게 하나 있었는데 뭐 특허 소송이 걸렸었나 봐요. 네. 미국에서 근데 패소했다는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메디톡스가? 네, 9% 폭락을 했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은 3% 오르는데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고 신한증권에서 나온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봐도 그게 설사 뭐 무효화 되더라도 네. 그 특허가 뭐 기존 제품 판매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안도감이 나오면서 오늘은 3%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어제 ASML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 EUV 장비. 네. 사상 최고가 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장비 회사도 오르고 오늘 한국의 장비주들도 다 골고루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기업은 뭐 일부 바이오하고 에코프로 같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일부 좀 빠지는데 뭐 대부분은 주가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도 6포인트 올라서 1048포인트 0.5% 정도 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과연 이제 어제는 오르다 그냥 결국 오후에 무너졌는데 오늘은 유지가 될지 그 부분은 계속 좀 환율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그 오늘 수급적으로는 어제 외국인들이 거의 뭐 엄청난 매도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어제 4,900억 팔았고 선물 쪽에서도 어제 외국인들이 한 8,000 그러니까 수량 기준으로는 7,600 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하루 종일 밑으로 공격을 했는데 오늘은 오전장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2,100 계약 정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50억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일단 수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는 다시 매도 전환됐습니다. 300억 정도로. 그리고 업종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통신주하고 화학주 좀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주로 사고 있는 업종이 유통, 서비스 아마 서비스는 네이버로 좀 추정이 되고 네. 운수 장비는 아마 조선주로 추정이 되는데 조선주, 뭐 네이버, 유통 업종 이 정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관 투자는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종으로는 좀 넘어가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일단 여행 업종이 오늘 정말 좋고요. 노랑풍선이 23% 오늘 그냥 예. 급등했는데 아마 23? 예, 아마 권리락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상증자 무중 권리락 있는 오늘이 권리락 날인데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튀었고 근데 그걸 또 떠나서라도 오늘 그 여행주들이 대부분 출발은 다 좋습니다. 뭐 참조는 좋네요. 그래. 예, 그래서 오늘 코로나 피해주들이 일단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거랑 이제 반도체, 3D 낸드, 정유회사, 조선주, 예, 거기에 은행주들까지 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 다 좋네요. 오늘은 예, 성장주보다는 그다음에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SK하이닉스가 1%. 삼성전자도 지금 1% 향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좀 무거웠던 기업들이 오늘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일단 지금 출발 자체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좀 좋게 이어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빠지는 쪽은 몇몇 업종이 있는데 대부분 여름 수혜주입니다. 뭐 제습기 뭐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 만드는 아, 이런 근데 기사 보니까 뭐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수요가 에어컨이요? 많아가지고 예, 창문형 그 1인 가구는 그 실외기 설치하기 좀 불편하니까 창문형을 하면 실외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창문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에다 에어컨을 다는 거예요. 네, 창문에 달아. 창문 한쪽을 열고 네. 거기다 에어컨을 달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더운 바람 이렇게 빼고 뭐.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도. 옛날에도 있다가 그게 네. 안 됐다가 요새 이제 그 1인 가구 늘고
또 시래기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것도 가격이 싸진 않더라고요. 그게 싸진 않아요. 한 40에서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빙빙 돌아가는 냉풍기 이런 거는 좀 안 되나? 냉풍기? 냉풍기. 아 이렇게 뭐 얼음도 넣고 뭐 이래갖고 이렇게 찬바람 나오게 하고 있는. 얼음을 넣는 건 아니고 얼음이 들어가 있는 광고가 나오지. 아 그런 거예요? 그 얼음을 넣겠습니까? 아, 얼음 넣는 거 있지 않... 잠깐만 저 여기 내기 없어요. 저 내기 들어갑니다. 아 어떻게 얼음을 넣어? 아 선풍기 뒤에 딱 이렇게 저 얼음 넣어갖고 찬바람 나오는 거 아이디어 아 잘 모르겠네요. 자, 저도.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하네. 저를 도와주시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무슨 얼음을 넣어. 빙수야 빙수기계야. 와 나 이렇게 답답하네. 나 미쳐버리네 또. 있어요 그거.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이 비싼 집에만 사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요. 차이 없는 이저 저 어디야 그 무슨 고시텔 같은 데서 이런 거 하나 쓰면 얼마나 시원한데 이게. 그냥 내 저 정프로 지지자들인 것 같아. 있어 진짜 있다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김프로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십니다. 워낙 뭐 다 시스템 에어컨 있는 집에만 사셔가는 거야. 어. 냉장고 사기 전에 아이스박스를 우리 중학교 때까지 아이스박스 썼어요. 네. 자 그런 그거 알아? 하드 뭐요? 하드 통 그거에서 거기 얼음 넣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그 고무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뚜껑 까만 것 열고 그거 알아? 알죠. 포머스트라고 알아? 데일리오? 포머스트? 알죠 알죠. 그 빙글의 전신이에요 그게. 아이스케이크. 네. 네. 아저씨들이 항상 가면서 그거 갈아줘야 돼. 근데 그 장난하면서 왜 옛날에 아이스케이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스케이크 시원하다는 그런 거 안 해봤어 한 번도. 에이 이렇게 또 그런 거 이미지 관리하시는. 자, 하여튼 뭐 옛날 얘기는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네, 창문형 에어컨 업체 등등 네, 그런 쪽만 좀 빠지고 네.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오늘 다 분위기가 좋고 지수도 지금 다시 20한 5포인트 정도. 그러네요. 네, 좋으면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 그 미국 증시 선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미미하긴 하지만 상승세 보이고 있고. 저기 뭐 investing.com 보니까 오늘 그 이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시간대에 열리는 게 호주 증시인데 호주 증시도 한 0.75%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도 다 출발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분위기는 좋은데 계속 뭐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증권사들의 괜찮은 리포트들 잘 선정해서 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 그 또 보고서 중에 하나투자증권의 박영훈 애널리스트인데 이제 고유가로 인한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라는 건데 이것도 저도 읽어보니까 되게 좀 생소한 내용이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OPEC 플러스 회의가 어쨌든 끝났고 이제 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이제 5월부터 350만 배럴로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대로 해서 이제 유가가 급락했는데 일단 이제 그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일단 이제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년 대비해서 한 7.2%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OPEC이 그동안 계속 감산을 하는데도 유가가 어쨌든 계속 버티면서 잘 올라가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유가가 배럴당 $60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 중국은 수입을 줄여버린대요. 60달러 이상이면 60달러 이상을 넘기면 근데 실제로 지금 올해 1분기에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9.5% 증가를 했는데 이게 데이터로 진짜 확인이 되더라고요. 2분기는 14.2% 감소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비축량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풀어버리는 거죠. 수입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원유 잉여량이라고 하는데 수입량에다 생산량 더한 다음에 수출량 정제 처리한 물량을 뺀 건데 이게 1분기 75만 배럴 플러스였는데 2분기에는 90만 배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잉여량이. 그래서 기존의 재고를 사용한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중국의 원유 수입 수요가 증가하려면은 결국엔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또 다시 69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70달러 근처까지 왔으니까 중국이 원유 수입을 늘릴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가가 크게 오르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네. 유가가 크게 오를 만한 요인은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다. 다만 60달러 또 밑으로 갔을 때는 중국이 원유 수입을 늘려버리니까 하단을 또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박스권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유가는 네네. 계속. 그러니까 막 위로 급등하고 아래로 급나가는 것보다는 위 아래에서 좀 변동성 보이는 그런 정도로 원유는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제 김영구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현재 이제 시황 자료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적어주신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향후 뭐 요즘에 시장 안 좋은 거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뭐 많이들 좀 요새는 이제 언론이 노출됐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그 경기가 좀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우려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 네.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아예 안 해버리죠. 이게 이제 이게 현실화된 건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전자산으로 도피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막 급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향후 시장은 좀 전망을 하기로는 일단은 그 주요국들 특히 통제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 그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는 경제가 그래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긴축 일변도했던 중국의 정책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그 지준율도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 금리가 어쨌든 어제 튀었거든요. 그래서 네. 글로벌 금리도 좀 바닥권에 거의 진입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당장 증시가 급등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저점은 좀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 전략 면에서는 저점을 3,100 정도로는 일단 잡아줬습니다.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3,100 네, 3,100 우리나라 펀더멘털로 계산했을 때는 네. 3,100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3,200 정도에서는 투매보다는 보유를 하고 보유보다는 차라리 사자. 3,200에서요? 3,200이 깨지거나 이럴 때는 아, 깨지면 네, 그러니까 그 근처.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어귀라고 했는데 어귀면 그 근방이잖아요. 뭐 약간 깨지는 구간도 있을 거고. 어귀? 예. 3,200. 오랜만에 들어보는 어귀. 어귀. 구분도 있는데 그걸 꼭 어귀라는 말. 3,900 어귀에서. 하긴 네, 어귀가 그래. 어귀가 순 우리말인가 보다. 구구는 약간 한자어 같은데. 한자 같고 어귀. 네, 어귀는 우리나라 말 같기도 하네요. 어간. 어간. 3,500 어간에서. 한자 아닌가? 어귀. 약간 시적인 표현이다 어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네. 뭐 그러니까 투매는 하지 말고 투매할 바엔 차라리 보유를 하고 보유보단 차라리 속절없이 그냥 관망하는 것보다는 좀 살 거 있으면 사자 그런 내용이고 네. 뭘 사느냐 이게 또 되게 재밌게 이름 졌더라고 화이바를 사재요 화이바 화이바? 예 네. 정유화학의 화 그다음 EV 있죠 전기자동차 E 그거랑 바이오 바 이거 세 개 합쳐서 화이바라고 적어주셨어요. 하이바에 가스 찬다는 얘기를 옛날에 했을 때 뭐 공구는 하이바 안 쓰잖아. 아 무슨 네. 말씀이세요? 공구 주로 작업모로 쓰지. 아 뭐 작업모 아 육군도 아, 주로 저기 그 적어놓잖아요. 육군은 전 하이바죠. 하이바 뭐 1년에 몇 번 쓰다 이렇게 또 아 네 그래서. 그 화자는 어쨌든 그 정유학의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그 유가 플레이 대부분 뭐 해외 건설 이거 다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 EV는 자동차, 2차 전지 이쪽 전기차 쪽이고 바이오는 뭐 아시겠지만 CMO 그다음에 신약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이 세 개 섹터를 좀 3분기 주도주로 이 삼성에선 잡아줬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한타 증권의 고경보 애널리스트가 다음 달 12일 날 그 MSCI 정기 변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MSCI 정기변경 8월 12일 날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뭐 편입 편출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해줬는데 편출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서 만약에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에코프로 BM 정도 그러니까 가장 예, 편입 편입이 예, 신규 편입되는 거는 에코프로 BM이 이것도 근데 가능성이 아주 높다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 레벨로 근데 비중 조절을 한다며. 비중 조절은 네. 그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예, SK텔레콤은 있어요. 비중 조절. 그래서 그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의 편입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SK텔레콤의 편입 비중이 지금보다 한 25%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을 해줬는데 일단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율이 46.4%니까 네. 여기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은 이제 2.6%밖에 못 사요. 네. 49% 이상 못 삽니다. 그렇죠. 통신주라서. 네, 통신주라 지분 제한이 걸려 있어요. 네. 외국인들 절대 못 사기 때문에
그래서 MSCI가 그걸 고려해서 외국인들 이제 더 이상 못 사니까 MSCI에서 지분을 줄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니네 줘도 못 예, 먹잖아 이런 예. 거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5%를 줄여야 되니까 지금 비중에서 만약에 이게 비중을 줄이면은 매도가 9,100억이 나올 수가 있대요. 당일날 한 번에. 그러니까 이분이 추정하기로는 9,100억. 거래대금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억이거든요. 500억에 16.5배가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일 수 있다는 거죠. 시가총액의 3.92%인데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사자는 얘기예요. 그런 충격이 나오면 오늘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까는 좀 올라가는 것 같던데 잠시만. 그런 것도 용서 못한 네.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재료 네. 나오면 무조건 사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은 그러면. 올라가요. 오늘은 예, 다행히. 근데 왜냐하면 이것도 저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기업의 실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적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여전히 순매수 기조 유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시브 이벤트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주주분들은 그냥 모르고 당하지 마시고 아 이러이러한 데 빠질 수 있겠구나 알고 있어라. 네, 생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변동시킬 요인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좀 불편한 이슈가 있다는 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오셔가지고 조선주 얘기하셨잖아요. 저녁에. 네. 그래서 저도 좀 잘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보고서만 좀 조선업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 한국조선해양 2분기 어닝쇼크에 대한 이제 소고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2분기에 1조 원 가까운 영업손실이 나왔고 근데 다만 이게 이미 미리 선반영은 했다는 거죠. 그 전부터 이게 언론에도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14년하고 15년에 이제 걸쳐서 단행됐던 빅백스와는 좀 다르게 그때는 해양 플랜트였고 네. 이번에는 예측 가능한 걸 미리 그냥 사전에 인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최대한 손실 볼 걸 그냥 다 가정해서 그냥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현대중공 한국조선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냥 최대치. 그래서 결국에 후판 가격이 예상보다는 안 올라가면 안정화되면 환입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악은 지나갔다 이런 좀 평가고 네. 실제 중요한 건 수준인데 현대중공업이 55척 상반기에 삼호중공업이 33척 미포조선이 70척을 수주해가지고 올해 목표치의 거의 89%를 이미 다 달성을 했습니다. 도크가 꽉 차 있어서 아마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를 이제 얼마나 올리느냐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빅베스로 투자자 마음을 오히려 좀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네. 참고를 하시고 근데 오늘 조선주 이렇게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되게 삼성전자처럼 엇갈려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낮춘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낮춘 데도 있고 DB금융투자는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목표 주가를 한국조선해양을 올린 데도 있고 낮춘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마다 좀 이 단기적인 시각은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엄경화 애널리스트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빅베스가 그 몇 년 전에 했을 때 빅베스는 뭐 엄청 덕지덕지 때 많이 낀 거지. 네 맞아요. 예. 그냥 막 냄새도 나고 막 그걸 이제 야 일로 와 목욕탕 들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예. 빅베스를 한 거고 지금은 빅베스가 아니라 상쾌하게 샤워한다는 거죠. 예 거지. 맞아요. 표현이 너무 좋으시네요 진짜. 올인원 있잖아. 남자는 뭐 한 방에 뭐 그러니까 마뉴팩트라 맥주 샴푸 같은 그렇지. 걸로 아. 머리 싹 감고 쫙 깔끔하게 한다. 오히려 이제 깔끔해질 나 수 있다. 나 나왔어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만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 표현이 괜찮았어? 너무 적절하시네요. 찌든 때를 떨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꽃단장한다. 그렇지. 네. 데이트 나가기 전에 딱 이렇게 야. 데이트라는 표현 나왔네. 네. 자, 저 그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너무 표현이 아, 좋으신데. 연사는 또 그런 거에 감동하네. 아 샤워 좋아하시네요. 제가 아니, 아 제가 샤워를 너무 좋아해서 왜냐면 그 피곤할 때 샤워하면 그냥 피곤이 다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샤워를 그래도 하루에 막 두세 번씩도 하시고 더울 때. 하루에 때는. 두 번은 해요. 일어나서 하고 자기 전에. 아 자기 전에도 해요? 네. 오. 네, 뭐 체력이 좋으시네. 네. 우리 쓰러져 자는데 샤워할 기분이 없어. 밥 먹고 쓰러져 자는 거야. 좀 이상해. 이게 샤워를 하면 좀 피곤이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아, 네, 아니, 나는 오늘 밤부터 네. 해야겠다. 네. 여름에는 그거 괜찮겠다. 뭐요? 조금 미직직이나 하거나 조금 약간 차가운 샤워 같은 거. 네.
뭐 아저씨들 샤워하는 거 아마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아 오늘 어쨌든 장은 괜찮네요. 그 아.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1% 오르긴 하네요. 네. 네. 민감주도 좋고 오늘은 다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리포트와 네네. 뭐 뉴스들은 오늘, 대략 네, 요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온 김 프로라는데 다 합니까? 아니 뭐 자기 전에 또 다 해요. 아 자기 전에 정포 샤워 당연히 안 하잖아. 여기는 아침에 세수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응? 아, 다 하는 거 맞아? 저는 이게 좀 굉장히 그 과하다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세척 이외에는 저는 이제 가능한 게 세척 멀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아 너무 우리 좀 씻기 강박이 있는 거 아닌가. 정프로는 세차할 때 딱 한 번 샤워하는 거 아니야? 세척이라고 하니까.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 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